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유일한입니다. 이제 상추 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추가 3월 말일부터 4월 초중순에 많이들 심으시는데 이게 드시다 보면 비를 많이 맞으면 상추는 녹아서 없어져요, 장마 기간에. 그래서 상추가 금상추가 되죠. 그래서 상추를 1년 내내 겨울 12월, 1월, 2월을 제외하고 마음껏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전원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파트에서 살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지금 해드리는 거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찍는 거고요. 저는 주택에서 하실 분들, 전원주택에서 하실 분들 영상이 또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 앞에 거는 아파트나 베란다에서 이런 데서 드신다든지 주택의 마당에서 드신다든지 옥상에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동급수, 물을 주지 않아도요. 뭐 한 열흘 이상씩 알아서 자라주는 그런 자동급수 방식인데요. PT병을요, 한 중간, 여기 중간 위쪽, 조금 중간 위쪽을 잘라줍니다. 여기 뚜껑, 병뚜껑 여기를요, 구멍을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 못을 달궈서 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물티슈는요, 그냥 쓰시면 이게 형광물질이 나옵니다. 좋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빨아가지고요, 꽉 짜서 몇 번을 빨아갖고 꽉 짰습니다. 이렇게 송곳이나 드라이버로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땡기실 때 여기 끝에 선 정도까지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흙을 넣어주세요. 이걸 잡고요, 물티슈를 잡고 흙을 넣어주세요. 여기 가운데 요 물티슈 여기 중앙에다가 여기다가 상추 모종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다하게, 뿌리가 이렇게 다하게. 그리고 흙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물휴지가 물을 땡기는 거죠. 땡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추 뿌리가 아까 물휴지 위에다 올려서 심었으니까 물이 닿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물이 들어갑니다. 요 방법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주택에 살 때 제가 이걸 했었거든요. 여기다 이제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밑에 구멍을 뚫어주십니다. 밑에도 뚫어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어주시고요. 이거 상추는 누구나 다 그냥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에요. 이건 뭐 야채가 거름만 세게 하지 않으면 돼요. 거름이 많으면 이게 상추가 또 타서 죽습니다. 물은 그냥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알아서 밑으로 물이 다 놔두면 빠집니다. 물 빠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 잘 빠지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걸어 두시고 여기다가 물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셔도 되고요. 비가 온다, 여름에 이제 비가 와갖고 계속 맞으면, 이게 비 계속 맞으면 상추 썩거든요. 여름에 금상추예요. 그때는 이거 들고요, 이렇게 들고 이동하시면 돼요. 들고 다른 데로 갖다 놓으시는 거죠. 비 맞지 않는 처마 밑에, 예를 들어 처마 밑에다 이렇게 갖다 기대 두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추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상추가 문제가 뭐냐면 6월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요, 녹아서 없어져요. 그냥 사라지죠. 습기에 약하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찍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해놨던 건데요, 틀밭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상추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심었을 때 여기다 심어서 비닐하우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1년 12달 중에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제외하고요. 나머지 9달은 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러면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비가 끝이면 열어줍니다. 그러면 비를 안 맞으면요 상추는 절대 녹지 않아요. 11월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3번 심어 먹거든요. 저는 3월 한 중하순에 심어 가지고 한 두 달 뜯어 먹어요. 그리고 또 여름 상추를 또 심습니다. 그래서 또 두 달 먹어요. 그리고 가을 상추를 좀 일찍 심어 가지고 두 달 먹어서 저는 6달 정도를 상추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틀밭 이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가꾸먹 이런 거 있잖아요. 가꾸먹을 그냥 사이드에 대주십니다.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이게 보일러 엑셀 파이프인데요. 철물점에 가시면 몇몇 탁씩 잘라서 팝니다. 예. 이거를요. 토치램프로 사이드를 이렇게 녹여줍니다. 끝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꽉꽉. 꽉꽉. 그러면 이제 피스를 받기가 편해져요. 요 가꾸먹 안쪽에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피스를 박아주세요. 하나 이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세요. 나무 쫄대, 이런 나무 쫄대 철물점에 팔거든요. 나무 쫄대를 대주세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니 비닐하우스가 됐는데 비가 오면 닫으시면 됩니다. 추운 데서 잘 자란다고들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사는 곳은 여긴 굉장히 좀 추운 곳이거든요. 여기가 산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4월 초에 심었는데도 죽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하게 된 거거든요. 재작년에 죽고 나서. 그래서 이걸 하면 안 죽어요. 11월 달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비닐이 모자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1년 12달 3달 빼고요 12, 1, 2 3개월 빼고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 상추가 또 금상추라 그러죠. 엄청 비쌉니다. 장마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하우스급밖에 안 나와요.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택이나 뭐 전원주택에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마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웬만큼에서 뭐 한 이틀씩 비 맞지 않고 하루만 맞는 것 같고 죽지는 않아요. 아 구독자님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